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8월 24일 새롭게 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0.69% 상승, 나스닥 0.42% 상승, 반도체 지수도 0.79% 상승입니다. 독일은 0.51% 하락했으나 프랑스, 영국은 상승 마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일 뉴스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자,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또다시 한번 더 랠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좀 난이긴 하는데요. 애플이 5%대 상승, 테슬라가 2.41%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8월 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 그러죠. 전월 50.9에서 53.6으로 예상치 51.5보다 상회하는 10개월 내 19개월 내 최고치 발표를 했습니다. 서비스업 PMI도요 54.8로 50.0 예상치보다 양호한 수치 발표했습니다. 주택 판매도 전월 대비해서 24.7% 사상 최대폭 증가 발표가 됐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하지만 경기가 다시 좀 살아난다라는 안도감 제시한 것이겠죠. 자, 미중 간의 무역 합의도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틱톡이라든지 하웨이 발 악재를 조금 누그러뜨리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미국 유럽 간의 마찰도 수그러드는 상황입니다. 유럽이 미국의 랍스터 관세 면제하겠다라는 소식에 미국도 화답하듯이 우리도 그러면 일부 관세 인하하겠다 라면서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의 무역 마찰은 조금 수그러드는 상황입니다. 다만 경기 부양책 추가로 좀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은 걸림돌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속보가 떴는데요. 미국 FDA에서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긴급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슈 몇 가지 있는데요. 양제츠 정치국원이 한국 방문했습니다. 부산을 방문했고요. 서훈 국가안보실장 만나서 시진핑 연내에 방안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이것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지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가 반도 아닙니까? 반도. 그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 함에 한국이 필요하고요. 중국은 아시아권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려면 한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적당하니 스탠스를 잘 취하면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당한 스탠스를 잘 취해야 될 텐데요. 저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공매도 연장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뭐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공매도를 다시 재개해버리면 3월 이후로 공매도 금지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모멘텀이었다면 그것을 해제해버리면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환율도 보시게 되면 적절한 수준입니다. 약달러 기조가 좀처럼 강달러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달러라는 것은 원화 강세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우리나라에게는 나쁜 거 아니겠죠. 그렇다고 너무 달러 가치가 폭락해버리면 그에 대한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 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양호한 흐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죠. 무제한에 가깝게 돈을 찍어내는데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면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큰 폭 하락 이후에 금요일날 반등을
강하게 2% 이상 하다가 좀 밀렸습니다만 1.4% 가량 반등 시도 나왔고요. 코스닥도 20일, 60일을 지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0.62% 상승입니다. 자, 코스피에는 외국인이 1,900억 정도 매수해줬고요. 코스닥은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왔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선물을 보시게 되면 선물이 상당한 폭으로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전일을 보시면 지금 2,400개 마이너스로 외국인이 보입니다만 이게 12,000개까지 마이너스 때렸던 거거든요. 매도로 때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훅 빠졌거든요. 그러나 전일 어떻게 됐습니까? 만 계약 정도 매수하다가 결국 8,400 계약 정도로 상당히 큰 폭으로 환매수였습니다. 닥터케이가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제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6월 만기일 이후로 외국인 선물 누적 현황을 보시면 4만 계약까지 오히려 상승 방향으로 베팅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라도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만 상당히 빠른 폭으로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그다음에 조정을 좀 받은 섹터는 반발 매수세도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SK하이닉스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전일 7% 가까이 반등 나오다가 물론 자, 이런 마무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양 어떻게 되나요? 3.76% 정도로 상승폭 축소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만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SK하이닉스 이틀 전부터 매수세 매수 의견 드리고 있죠. 그러면 지금 추가 그죠? 상승 나온다면 계속 양호한 흐름으로 갈수 있다. 자, 그 이전에 매수 의견 드렸던 부분은 추가 매수를 제시했으니 단가가 8만 원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반등 나온다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자, 너무 왕따 당했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가 물론 뭐 DRAM 가격이 그죠?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도 있습니다만 너무 왕따 당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등 충분히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LG화학을 편입했습니다. LG화학을 20일 인근까지 왔고 3%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 일단 4.8%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20일 인근 충분한 조정 받았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2차 전지 편입하려 할 겁니다. 누가 기관 외국인이 좌측 하단에 보면 다시 또 매수세 잡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전고점 인근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해 보인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자, 신고가 이후에 이틀 정도 눌림목 구간 매수 지금 현재 2.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기존의 언택트 관련 종목들 조정을 조금 받으면 매수를 하면 여지없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단기 꼭대기 뭐 5, 6일씩 오른 꼭대기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적절히 3, 4일 정도 조정받고 20일 인근에 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매수한다면 수익 충분히 잘날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현재 미국 선물 추가 상승 출발 0.17%, 0.19% 다우존스 나스닥 선물 상승 출발 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아까 보니까 동시효과가 좀 별로였는 걸로 아까 파악됐는데요. 자, SK하이닉스 상승 출발, KMW도 상승 출발, 자, LG화학 보합 출발, 자, EDGC 2.3% 상승 출발, 자, CGN도 4%대 상승 출발입니다. 자, 진단키트 이슈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가능하다. 한번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1.4% 상승 출발. NC소프트도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NC소프트도
충분히 추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카카오도 1%대 상승 출발. 코스피, 코스닥 약보합 출발입니다. 0.07% 하락 출발. 기관이 매수 들어옵니다. 코스피에서 100억 매수, 외국인이 26억 코스피 매수, 코스닥은 13억 16억 매도, 선물은 140개 매도 출발입니다. 동시효과 별로 안 좋아가지고 속으로 XX 하고 있었는데 뭐 그만 한 출발입니다. 일단 출발 이후에 좀 밀립니다. 최근에는 미국 시장과 약간 디커플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조화 말고 독자적인 행보를 좀 많이 걷는 것 같아요. 오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뭐 어느 날 하루 안 중요한 날이 있겠습니까만 오늘 빨리 올라타야 돼요. 코스닥은 60일 확실하게 지지해야 돼요. 그렇다면 20일에 이렇게 저항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큰폭 하락 없이 아래꼬리 달면서 반등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IT 전기전자 오늘 약세 흐름이고요. 자동차도 좀 약세 흐름입니다.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만 아니군요. 정정합니다. 바이오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고요. 진단키트도 비교적 양호. 핀테크 쪽도 비교적 양호. 5G 휴대폰 부품 약세. 중국 면세점, 화장품 관련도 약세. 반도체 소부장도 약세. 자, 대체적으로 약세입니다. 야, 크게 밀리네요. 그냥 밀립니다. 선물이 초장부터 크게 밉니다. 1267개 선물 외국인이 밀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입니다. 두드러지게 약세를 보이는 권역은 크게 없고요. 한 3%대 하락폭 보이는 섹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반도체 소부장 쪽은 3%대, 그리고 휴대폰 부품 단도 2%대, 5G도 한 2-3%대 하락 보이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삼행저도 상당한 혼조세 양상입니다. 진단키트가 비교적 양호합니다. CGN이 4.6% 상승, 온라인 결제 양호. 그러면 일단 어느 상황에서는 그죠? EDGC와 뭐 하이닉스도 양호한 편이고, 여기 있는 섹터에 보면 빨간 게 훨씬 많죠. 여러분들 지금 시장 마이너스 0.5예요 파란 게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빨간 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도 섹터를 운용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공이 여공순이 굿모닝,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닉스 가잖아, 그죠? 8만 넘어가면 성공이에요. 저 오른손 지킬 수 있어요. 의견 드린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중장기 가능한 종목이라고 SK하이닉스 말씀드렸어요. 전일, 전전일 신규 매수한 분이라면 사자마자 퍼펙트, 그죠?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양호, N소프트도 양호, KMW도 대번 플러스권 전환, 자, 카카오 양호, EDGC 2.6% 양호, LG화학 이거 양호, LG화학 no problem. 살 수 있습니다. 돈 없는 분, 돈 있는 분 매수 가능. LG화학 우린 좀 샀어요. 여기 인근에 샀기 때문에 한 번에 말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눠 살 수 있습니다. 야, 오늘은 미국 선물하고 조금 현재 상황에서는 커플링 되고 있네요. 뭐다? 밑으로 빠졌다가 땡겨 올려요. 미국 선물 한번 볼까요? 빠졌다가 양봉 하나 서니까 같이 올라옵니다. 일단 앞전 상황은 다 패스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좀 많이 반등하고 많이 빠지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의 흐름에서는 같이 동조화하려는 모양입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양호. 자, 진단키트 CGN 6% 이상 갑니다. 같이 EDGC 동반 상승하고 있어요. 자, KMW 같은 것도 신규 매수 가능.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KMW 60일 인근 지지입니다. 신규 매수 가능. 오늘은 LG화학과 KMW 매수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하고 싶은 분은 SK하이닉스 매수도 가능.
이거 올라올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약간 주춤주춤할지 몰라도 추가로 폭락하기보다 반등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뭐 혼자 두드려 맞습니까? 그죠? 반도체, 뭐 D램 가격 안 좋다고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박살나는 섹터는 그왜 올라오는데요? 그죠? 그냥 뉴스 빠지고 있으니까 갖다 붙이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는요, 우리나라 지수 컨트롤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적당한 선까지 올려놨고요. 하이닉스를 패면서 지수를 좀 흔들었는데요. 이제 적당하니 만약에 가야 된다면 올라올 거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이닉스. 기관 외국인 코스피 쌍끌이 매수세 확대 중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연기금이 다시 사들어옵니다. 그게 상당히 고무적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연기금이 이거 보세요. 매도 일방이었거든요. 매도 일방. 그죠? 전일부터 이게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매수가 좀 잡혀요. 매도 안 때리는 것만 해도 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연기금이 슬쩍슬쩍 들어온다. 그죠? 자, 선물. 천 몇백 개 때렸습니까? 1200개 때리다가 700개, 800개 환매수하면서 쓱 들어올립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외국인 선물입니다. 동학 개미가 좌지우지한다고 우리나라 시장이요? No! No!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합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 최근의 트렌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뭐다? 좀 올랐다 싶으면 차익 실현해요. 강하게. 왜? 개인이 받아주니까. 그리고 한 3, 4% 이상 쑥 조정받고 나면 팔아먹었던 물량에다 더 채워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매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간파를 못하고 3, 4일 이상 오른 종목을 그죠? 들끄덕들끄덕 자꾸 사 들어가면 며칠 조정 받으면 바로 손실로 이어지고 반등 좀 나와봐야 본전치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인근에서 매수하라? 듣고 계신 분들 어디 인근에서 매수하라? 20일 인근에서 매수하면 20일 인근에서 매수하면요, 주도주를 20일 인근에서 매수하면 낭패를 작게 봅니다. 20일 인근 매수하면 거의 우상향하는 종목은요, 손실 잘안 봐요. 만약에 20일 인근에서 매수했는데 처지죠? 60일 인근에서 추가 매수하면요, 반등 넣으면 탈출이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종목 해라 그러는 겁니다. LG화학 어디 근처에서 매수했다? 20일 인근에서 매수했어요. 올라가죠?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매우 중요합니다. 20일 인근. 만약에 쳐져도 어떻게 된다? 20일 인근에서 쳐져도 60일에 한번 지지를 하려는 시도가 나온다고요. 왜? 우상향이니까. 20일 인근에서 잘 챙겨 먹었고 다시 들어갔다 해도 밑으로 쳐져도 60일 인근에서 재매수, 추가 매수하면 단가가 적절해지기 때문에 손실 볼 확률보다는 잘 빠져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요. 분할 매수. 잘해 나간다면. 꼭다리에서 사면 안 돼요, 꼭다리에서. 그 꼭다리의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대형 우량주에 한 5일 오른, 4, 5일 오른 지점을 단기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LG화학 같은 거 한번 볼까요? LG화학 며칠 올랐습니까? 한 8일 정도 올랐죠. 여기 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 여기 인근에서.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산분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랬습니다. 푹 빠지잖아. 왜? 대형 우량주는 흐름이 그래요. 그죠? 7, 8일 오르면 조정이 거의 반드시 나옵니다. 거의. 그러면 사고 싶더라도 기다렸다가 20일 인근까지 조정을 적당히 받으면 사면 된다고요. 그러면 장중에, 그러면 강의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며칠 올랐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10일 올랐습니다. 조정 며칠 받으면 좋다? 5일 이상 받으면 좋아요. 여기 며칠이다? 5일 받았어. 중심, 동기간 법칙에 의하면요. 10일 안에 반등하면 좋은데, 5일 이상, 5일, 6일 정도부터 반등 나오면
가능한 겁니다. 매수했잖아. 그죠? 시간 조정도 적절히 받았어. 가격 조정 한번 볼까요? 3825, 618 기억나십니까? 피보나치. 피보나치 상승폭의 38.2%, 50% 훼손하지 않으면 매수 가능. 상승폭의 50%에서 반등입니다. 매수. 이렇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똑 떨어지니까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올라가네.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외국인 기관 매수 들어오죠? 주도주죠? 매수입니다. 흑정미님은 처음 뵙는 분인가? 반갑습니다. 어쨌든 꽁순이님은 공부하는 모습이 안 보이던데? 그죠? 하기서 최근에는 뭐 아침에 같이 맨날 하는 방송만 올리니까 그런지 몰라도 다른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해 보십시오. 무료로 할 때 공부 많이 하십시오.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카페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수익률 현황도 한번 보시고 여기 보시면 재생 목록에 보면 공부할 글이 천지로 있습니다. 공부하시고 댓글 한번 남겨보시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지 체크가 되니까 그렇게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벌면 본인이 좋은 거예요. 저한테 좋은 거 없습니다. 자, 하이닉스 안 죽는다 그랬어. 그죠? 올라갑니다. 오늘이라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안 빠져요. 야, 꽁이 NHN 한국사이버결제 간다. 예야. 4% 잡아야 돼. 저런 거 주도주 잡아야 돼요. 엉뚱한 거 밑으로 꼬꾸라지 있는 거 살라고 하지 말고. 그죠? 먹고 몇 번 먹는 거야 지금. 먹고 몇 번을 먹는 거야. 몇 번을. 단가 엄청 좋아요 지금. 닥터 K 매매 패턴이 그래요. 한번 사고 팔고 끝 아니고 사고 팔고 계속 매매해요. 우상향 한다면. 그죠? 여기 보면 팀K 수익 공개했습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먹었죠? 다시 들어가고 또 먹어요. 6%. 그죠? EDGC 3%. 한국이 7%. 그죠? 여기 또 있잖아.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그죠? 카카오 9%. NHN 한국 사이버 결제 5%. 계속 5%, 7%, 9% 계속 먹는 거예요. 여기 보면 LG와 KMW 수익 먹었거든요. 또 먹어요. 또 먹어요. KMW 5%, 6%. LG약 3%. 그죠? 삑사리. 그죠? 아유. 엘지역 또 플러스 아닙니까? 여기서 매수 딱 그랬거든. 매수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요. 지금도 3% 상승 중인데 야 고민되지만 매수하겠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 닥터K도 상당히 지금 최근에 야간 방송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전대회 참여 중입니다. NH 선물 실전대회에서 지금 5위 달성 중입니다. 48% 5위. 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이번 주까지입니다. 상위권에서 랭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조금 그런데요. 그냥 하듯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꾸 신경 쓰이고 5등 안에 들어가야 상장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경 쓰이는데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평정심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남았습니다. 자, 왜 보여드리느냐?
말로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야, 말로는 누가 못해? 그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아, 실전에서도 48% 수익 작습니까? 한 달도 안 됐어요. 48% 작습니까? 실전과 이론이 겸비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할인 3개월 결제하시면 1개월 추가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2020년 닥터K와 함께 하시죠.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웃겨. 난 게 웃기는 게 아니라 주가 흐르는 거 보니까 웃겨요 조금. 이런데 당하거든요. 선물이 이런데 당한다고요. 아침에 여기 팍 죽이잖아요. 선물 매도 풋옵션 매수 들어옵니다. 풋옵션 매수 들어왔지 조금 뭐 얼마 차이 안 나지만 개인이 풋에 좀 더 쏠려있죠. 선물 매도 때렸죠. 이것 때문에 음봉 하나 빡 꽂히니까 아씨 XX 매도인가 보다. 그럼 매도 포지션 잡아요. 근데 빡 들어올리죠.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매도 때릴 수 있는 권력은 맞아. 그러면 여기 올라타면요 매수 전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유 포기하고 손절하고 그냥 아유 방향 틀렸는가 보다 라고 매수 방향으로 전환하면 다행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끝까지 이 매도 폭이 늘어나잖아. 예를 들면 그러면 위로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개인이 풋옵션 말하는 동안에 2억 늘잖아요. 그죠? 이러한 선물옵션 파생 포지션하고 관계 있어요. 지수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침에 안 해보면 몰라요. 저기서 워낙 많이 당해봤거든요. 저는 손절 안하면 박살나요. 지금 하는 진행되는 폼을 보니 양호하게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3% 2% 2% 하이닉스도 2.4 갑니다. 요거 고용 하나 빼고 다 빨개 양호. 적당히 들고 가면 돼요. 시장에서 말하는 종목, 흔히 말하는 주도주, 여기 얼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KMW, NHN 한국사이버결제, 카카오, LG화학, SK하이닉스는 저점 매수 행보는 지금 퍼펙트한 상황 되는 거고요. 이 정도 포트폴리오 꾸려가면 별 무리 없어요. 바이오 없죠? 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가 조금 힘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현재 편입 안하고 있습니다. 힘떨어졌어요. 어디 많이 올라갔습니까? 힘떨어졌다 이야기 이후에 강하게 올라갔습니까? 비시비시 일태고 있어요 지금. 그죠? 다른 바이오는 그래요. 저는 바이오는 셀틴 삼행제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야 6%대 반등, 시젠 5%대 반등, EDGC 2.3% 60일 딱 받쳐놨거든. 20일만 돌파하면 여기 상단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 먹고 또 먹는 거야 그러면.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외국인 583억 들어오면서 1% 가까이 상승 중이고요. 코스피도 외국인이 689억 4 들어오고 기관은 125억 매도 전환입니다. 미국 선물도 반등 진행 중입니다. 자, 5G 상당히 강하게 상승합니다. 핀테크 상당히 강하게 반등, 게임 강한 상승 보이는 종목 있고 강하다 할수 있겠네요. 게임도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이 1%대 상승, 알테오젠도 4.7% 상승하면서 강세 보이고 2차전지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린 뉴딜 쪽도 강세. 포트폴리오 전부 빨간 글로 변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0.5 가는데 하이닉스 2.8 가죠? 그죠? 키마츠로 간다 그랬습니다. 키마츠로. 혼자 너무 조져놨어. 여기 8만 원 위로는 올라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외국인 들어오네. 그죠? 들어온다고요. 작전을 그렇게 펼칠 것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져놓고 지수 추가 상승 못하게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하이닉스 땡기어 10% 이런 식으로 땡기는 날 나올 수 있다. 전일날 7%까지 갔거든요. 그죠? 추가로 더 가면 단기 10% 상승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치 설명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목표치 인근, 반등 나옵니다. 매수 의견. 그렇게 드렸어요. 외국계 순매수 현황. 일단 한번 보고. NC소프트 현재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들어오고 있고, 3% 인근으로 상승폭 확대 중입니다. LG화학, 양호. 외국계 약간 매도 잡히고 있습니다. 카카오 1.45% 상승, 외국계 매수 양호. KMW 4% 인근 상승 양호. 어떻게 하면 된다? 60일 인근이니까 매수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마이너스 까리까리 할때 매수 가능했습니다. 사자마자 그러면 매수했으면 4% 올라가는 겁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3.57% 상승. EDGC 그만. 그만이 아니라 양호지 2.3이면 그죠? 자, 시제니가 6% 이상 6% 상승 중입니다. 같이 갈 가능성 있어요. 사마컨덴서, SK바이오랜드, 고영. 자, 셀트리온 60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했습니다. 30만원 이탈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0만원 반드시 사수해야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금 지지부진해요. 10만 5천원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단기 박스권 정도 현재는 예상되는데, 11만원을 잘, 좀처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60일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안 누른 분만 눌러 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 눌러 주시고,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공유 잘 기억해 두셨다가 방송 마무리되면 제가 멘트할 때 공유 한번 날려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아침에 무료 방송 저만큼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도움되도록 해주는 사람 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오픈했어요. 너무 많이. 최근에 한 3주 인근으로 3주는 아닙니다. 2주 동안에 아침에 거의 똑같이 해드렸어. 자, 환율이 좀 반등했어요. 1190원. 자, 유로도 조금 반등 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1200원대까지 가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개인이 풋옵션 19억으로 늘어나고 있죠. 큰 폭 아닙니다만 만약에 개인이 풋옵션 30억, 50억, 100억으로 지수 하방에 계속 베팅하죠. 양호입니다. 안 빠져요 그러면. 아직은 19억은 되게 많이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자, 외국계 순매수 현황. 삼성전자 SDI, SK 하이닉스. 안 들어오던 하이닉스가 이제 슬슬 들어옵니다. 그 맞춰 나가려면요. 포트폴리오 반도체 이쪽 빼고 간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적당한 비중 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슬쩍슬쩍. 셀트리온, NC소프트까지 일단 매수. 신풍제약, 기아차, 카카오, 이마트. 네이버, LG화, 오리온 아모레 퍼스픽, 현대건설, SK텔레콤, LG생활건강 매도. 현대차 매도. JYP 매수, 카페 24 매수.
꽁이 NHN 한국 사이비랄지 5.6% 간다. 이거 신고가거든. 신고가 한번 추첨. 신고가 두번 추첨. 야, 이거 오늘 뚫으면 제법 세게 할 거라고 일단은 예측하겠습니다.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도. 다시 매수. 매도. 매수, 매수, 매도. 매수. 5% 갑니다. 자, EDGC가 꿈틀꿈틀해요. 자, CGN이가 7% 가고 있거든요. 진단 키트 중에 제가 보는 거 4개 중에는 EDGC 할만하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좀 비실비실 거리고 있어요. 자, CGN이와 EDGC가 강하고 나머지 두 개는 좀 비실비실 하고 있죠. 위치가 그래서 그래요. 위치가. EDGC가 훨씬 더 할만한 위치거든요. 개인이 옵션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봅시다. 이틀째 좀 사들어오고 있죠. 풋 옵션, 콜 옵션. 콜 옵션도 사들어와. 외국인 매도, 콜 옵션 매도. 풋 옵션은 매수를 많이 했네. 뭐 합성을 해버리면 그래도 상방일 겁니다. 이거. 상방 맞죠? 그죠? 선물을 많이 사서 그래요, 선물을. 옵션, 찔끔찔끔 어쩌고 해봐도 선물을 4만 계약 샀거든요. 상방이다, 이겁니다, 상방. 그죠? 재밌네요. 양쪽 다 플러스 나가 있네. 뭐, 비교적 소폭입니다만. 그죠? 콜 옵션, 풋 옵션. 풋 옵션이 까지게 돼있죠.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왜? 얘들이 지금 조금이라도 계속 느리고 있어요. 개인이 풋옵션 혹시나 빵이나 인버스다 생각하면 돼요. 인버스 그죠? 인버스 양껏 사놨죠. 양껏 사놓은 거 여기 인근에서 청산하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라타면 먹었던 거 다 토해내요. 다 토해냅니다. 저는 인버스 제시도 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5% 넘겨갑니다. 참. 카카오 2.7. KMW 3. 와우. 자, IT 전기전자
하이닉스가 강세 보이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추세 전환 시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강세 전환. 자, 언택트, 그죠? 양호. 제약바이오 양호. 앤드 진단키트, 5G, 핀테크, 휴대폰 부품까지 양호. 2차전지 뭐 그만, 그죠? 그린 뉴딜, 비교적 양호. 폐기물 양호. 게임, 양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다시 매도에서 매수 전환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연기금이 매수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사들어오겠냐 이거죠. 연기금이 아무 종목을 살수 없거든요, 규정상.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 내지는 여기 있는 주도주 섹터 내 대장 사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선물이 추가 상승 시도 나오면서 같이 양호하게 시장 반등 시도 나옵니다. 바람직한 것은요,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 기관도 최근에 매도 폭에 비하면 여기 보시면 2천억, 8천억 매도하다가 전일 300억 매도. 오늘 230억 매도. 매도 포지션은 잡고 있습니다만, 매도 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연기금의 매도도 수그러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물이 외국인이 지금 현재 한 500개 정도 마이너스 매도 때리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 있는 영이 처리 크로스, 개인과 함께 개인이 매도 전환, 외국인이 매수 전환 확 되면서, 선물이 플러스권으로 전환된다면 현 선물 동시 매수해주면서 지수 더 끌어당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주도주가 아직까지 죽지 않습니다. 주도주에 대한 매수세 계속 유지되고 있고 추세 살아있는 걸 봐서는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우려는 있습니다만 여차하면 여기 20일을 다시 한번더 올라탄다면 양호해질 수 있는 추가 랠리도 가능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것은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좀처럼 누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데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현물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도주 위주로 조정받았을 때 매수해 들어가고 적당히 상승했다면 외국인이 매도 나오는 모습이 보인다면 같이 매도해가면서 적절히 차익 실현해가는 전략 수립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또한달 마무리하는 주니까요. 월요일부터 장이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코스피는 뭐 그렇게 양호한 것도 아닌데요. 어쨌든 주도주가 다시 한번 더 상승하려는 모습 보인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